바쁘신 시간에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뮤지컬 동아리 다다다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여수교육청 김재인 교육단님을 대신하여 학생생활연구센터 정혜자 과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희 여수교육전청 김재희 교육과장님께서는 교육장님께서는 우리 다다다 동아리를 굉장히 사랑하셔서 처음 연습하는 그 모습부터 보고 싶으셔서 연습할 때도 와서 보시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같이 생활을 해왔는데 하필 오늘 사정이 생겨서 이 발표에 참석하시지 못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제게 대신 인사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교육장님의 인사 말씀을 대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Julie of the Small Fish. 오늘 무대에서 선보일 영어 뮤지컬 이야기입니다. 꿈을 찾아 길을 떠난 작은 물고기 이야기처럼 우리 학생들도 꿈과 길을 찾기 위해 지난 여름방학 동안 땀 흘려 노력하고 연습하였습니다. 다문화, 다재다능, 다 함께 뮤지컬 동아리 바다다에서 함께 웃고 한마음으로 노래하고 신나게 뛰었을 순간들을 통해서 예술적 감성을 키우고 재능을 발산하며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우리 학생들의 꿈과 길을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학부모님 그리고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 또한 전문점 무대에서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예울마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열정과 희망을 담아 우리 학생들이 펼쳐보일 발표회 공연에 함께 하시면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GS 칼텍스 예울마루 이승필 관장님을 대신하여 김현철 홍보 마케팅 팀장님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GS 칼텍스 예울마루 김현철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무대 위에 주인공처럼 생각했는데요. 저도 학부모 그래서 남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남자 두 아이를 갖고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인데 지난 학기에 이제 영어 뮤지컬에 참여를 했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이 때를 쓰고 꼭 가야 되냐 그렇게 했었는데 억지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팀장인데 누가 안 가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사실 강제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했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무대 위에서 섰던 그런 어떤 경험과 또 자신감들이 생활하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여름 방학 동안에 친구들과 놀고 싶어하는 그런 욕도 부딪히고 무더운 여름날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거든요. 친구들이 오늘 이 전문가들이만 설 수 있는 이런 무대 위에서 멋진 공연을 펼친다면 그 소중한 경험들은 아마 평생에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S 칼텍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사회, 지역의 대표 저희가 산단 기업으로서 살공을 처음에서 예울마루를 지었거든요. 2012년도에 지어서 벌써 4년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혼자 힘만으로 GS 칼텍스 예울마루를 운영을 해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렇게 협력한 그런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수시에서도 이 부지 매입과 또 인허가 진흥을 해주셨고 여수의 지역사회 각계 대표로 구성된 오피니언들은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여수 시민들은 여울마루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또 전시 아카데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여울마루가 남해안을 대표하는 그 문화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영어 뮤지컬 이 다다다 이
공연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렇게 멋진 공연장과 또는 저희가 풍부한 경험이 많은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고 또 여수교육지원 중에서는 이 전체 사업비와 또한 진행, 학생 선발 이런 과정에서 함께 해주셨고요. 또 우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어 뮤지컬계의 강사이신 리틀 액트스 김윤성 대표님이 아주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어떤 멋진 무대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GX 칼텍스 여름가을에서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예술적인 감성을 풍부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희다리 아저씨와 같은 그러한 역할들을 더욱더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공연에 힘찬 박수와 함께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뮤지컬 동아리 다다다 하고 많은 자신감을 얻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더 친해진 것 같고 왠지 지금 헤어지면 또 아쉬울 것 같고 14년 동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친구들을 만나서 원래 처음 역할 정하고 할 때는 떨리고 이 큰 주인공 자리를 나한테 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몰랐는데 하면서 잘하게 됐고요. 원래 이런 꿈은 아닌데 이쪽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감사해요. 뮤지컬 동아리 다다다를 통해서 영어 발음도 익히고 친구들하고 많이 친화력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다다 화이팅! 아이 프렌즈 시더스카 아 이게 뭐게 왜 그래.
What is your name? I love love. And this is where you're meant to be. 예전 속에서 tiny kids, floppy tails, in glow in the dark. Your location. Papa, you know, I can't make up there. You know, it's never been done before, so I even try it in it. But you're my girl.
times he will tell us, do not fill me up. I know man, he needs some protein. My friend arrived.
감동과 큰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해준 훌륭한 배우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성장하면서 꿈의 날개 위에 몸을 싣고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하겠습니다. 공연에 함께 참여한 우리 친구들 기념 촬영하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념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지금 우리 다다다에 참여했던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캠프가 또 이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